보트죠, 엄마. 야. 여기 있네. 아, 여기. 아. 유람선 보트 사는 타는 거. 있죠. 아니, 준호야. 아, 이게 어디가 보트냐. 이것은 황포 돛대배잖이요. 이 배를 타야 약선 요리가 있는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니 일단 얼른 타보더라고. 타 빨리. 황포 돛배. 고급선처럼 막 약간 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양왕 포도배 출발하겠습니다. 오, 느낌 봐. 와, 좋다. 와, 나는 또 배 탄다고 해서 난 멀미약 먹으려 했더니 뭐 천엽 잔잔하네. 천엽 잔잔하네. 아, 전부 철원하네. 어, 저 빨리. 어머,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아, 챙겨줘야지. 아, 그쵸. 우리 막둥이 챙겨줘야지. 야, 이거 좀 봐봐. 자연 도박인데 진짜 이게 이게 아름다우냐 도박. 야, 진짜 이거 멋있다. 이게 세 개잖아요. 하나, 둘, 세 개여서 산 거. 맞아. 아, 근데 진짜 여기 약간 안개 낀 게 원래 이런 거 아니면은 여기 원래 안개 낀 게 원래 그래 아니면은 오늘따라 그런 거예요? 어제 비가 내려서 그런지 오늘은 물안개가 좀 꼈습니다. 아, 물안개. 물안개. 근데 더 운치 있잖아. 이게 안개가 좋아.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거야. 이야. 이야. 진짜 좋다. 이야, 이거 뭐. 이거 진짜 시청자 여러분이 다 봤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이 느낌을 봐야 되는데. 저희 배 왼쪽 위를 봐주시면요. 왼콽 위를 봐주시면요. 단양 팔경 이경 성문 모습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아. 오, 어? 웬일이야? 어? 성문? 웬일이야? 이거 봐봐. 성문. 이게 그래요. 정말 사람 손을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자연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름답지. 와, 진짜 아름답다. 어머. 야, 제대로네. 와. 와, 진짜 너무 힐링돼. 약간 다른 차원으로 가는 뭔가 그러네. 어머나. 자, 8경 중에 지금 오빠 이게 2경인가요? 2경. 2경. 앞으로 6경 남았다. 6경 남았습니다. 6경. 원래 보트를 가면 빨리 볼 수 있거든요. 빨리 보면 안 돼. 아, 그래요? 하나 음미를 하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단양의 8가지 명승지 단양 8경 한번 구경을 해보십시다. 상선암과 중선암 그리고 하선암까지 이렇게 아주 진귀한 바위들이 아름다운 산세와 어울려져가지고 아주 그냥 기린 같은 절경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양 8경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곳이 바로 제1경인 이곳 도담 삼봉이라고 합니다. 아따, 이렇게 멋진 경치를 구경하고 왔더니 그냥 금세 마을에 도착해버렸네. 저희 배 이제 곧 도담리 마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담리 마을이에요? 여기는 우와. 배 말고도 들어갈 방법이 없나요? 전에까지는 배로만 가능했는데 지금 다리가 생겨서 자동차로 이동 가능합니다. 아유, 수영이라고 했어요. 웃겼지. 오빠, 지금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수영이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좋은 안내를. 배구 욕심이 없으신 그러니까. 다리가 생겨서 이제 자동차로도